대체로 이놈 새끼 당장 먹고 와! 어떻게 안 먹어? 아, 엄마 무슨 소리야? 나 지금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 중인데. 야 이년아, 엄마가 홈 CCTV로 너네들 하는지 다 지켜봤어. 당장 안 떨어져! 소름 돋아. 순간 소름. 어 맞네 랄랄말. 우리 집 강아지 토리 때문에 설치해 놓은 홈 CCTV가 정확히 소파 위에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. 아, 이건 근데 엄마가 그걸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. 그날 이후 엄마는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다 감시하고 간섭을 해. 아 너무해. 이러다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가더라도 엄마와 거리두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야속한 딸일까? 내 편 좀 빨리 들어줘. 이거는 와 나 얘기하는데 소름이 돋아. 진짜. 카메라가 집에 있는 줄 아는데 왜 그러냐. 그러니까 내 말이. 왜 집에서 하냐는 거야. 나는 만약에 내가 혼자 살면 집에서 많이 뭐 예전에도 해보고 이랬지만 혼자 살면. 근데 가족이 나도 만약에 내 부모님이랑 사는데 우리 집에 남자친구랑은 그냥 그래. 약간 죄 짓는 거 같잖아. 아 여기 어, 여기 아빠 자리인데 여기서 하고 싶어? 근데 오히려 스릴 했을 수도 있지. 뭐야? 아니 그냥 위험해. 그냥 일사하면 끝이야. 진행되는 거야. 가까이 그게 너무 혈기왕성하니까 오타만 있어도 뭐 하고 싶을 텐데. 근데 이게 너무 진짜 어려서 그래. 왜냐면은 내 나이쯤 되고 결혼을 하면 소파에서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. 언니. 아 그렇잖아. 아니 솔직히 그게 딱 불타올라야지만 이런 데서 한 뭐 의자, 소파, 차는 그런 데고 맞아 맞아 무조건 침실에 들어가서도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합의를 겨우겨우라니요. 근데 이게 생각을 못한 거야. 이게 욕정이 이런 이성보다 앞선 거야. 아 나는 오히려 엄마한테 PTSD가 생기지 않을까.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. 나도 그럴 것 같아. 엄마가 안쓰러워. 내가 봐봐. 내가 천국 가 있는 시간에 우리 엄마는 지옥에 가 있었던 거야. 아, 맞지. 와, 내 딸이 그러고 있는 현장을 뭐 생눈이 아니라 카메라로라도 지켜봤다? 그러면은 나는 진짜 약간 멘탈 약한 것 그러니까, 같아. 그리고 막 볼 때마다 그게 막 생각날 것 같고. 그리고 진짜 그 새끼 잡아 죽이고 싶을 것 같아. 맞아, 맞아. 맞아. 아니면 순간적으로 든 생각인데 카메라로 보고 그 남자친구의 스킬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. 무슨 소리야, 지윤아! 내 딸하고는. 지윤아! 아니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약간 그런 모습으로 걱정돼 걱정돼 아, 이런... 걱정될 수도 있죠. 아 지은이는 진짜 세상 쿨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.